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6월에는 국회 의결, 12월에는 개청한다는 목표인데요. 경상남도는 우주경제 비전팀을 만들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별법은 부처별로 수행하던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뤄나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과단위 프로젝트 조직을 훈령에 따라 빠르게 구성하거나 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의 전문가 영입을 위해 외국인 임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에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12월에는 개청을 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의 위치를 경남이나 사천으로 못 박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가 우주항공청 직원에 대해 재정행정적 지원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어 청사 예정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국토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좀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의견들이 좀 거의 대부분 반영이 돼서 아마 우주항공과 관련된 정부 기능은 전부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다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됐고. 때마춰 경남의 우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제시할 경남 우주경제 비전팀을 도내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능을 몰아준 것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있는 대전 충청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을 뚫고 특별법이 6월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연내에 개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우주항공청이 국 단위로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의 특별법에 배치되는 법률 개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우주항공청 규모 축소 논란 알아봤더니 사실이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민주당 국회의원인 조승래 의원이 정부 특별법에 배치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 직속 우주위원회의 사무국으로 전략본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청 단위가 아닌 국규모로 축소하고 항공을 뺀 우주전담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각 부처에 산계되어 있는 우주 관련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기부 외청이라는 형식을 가지고는 그 통합 조정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 정부 조직 규모가 축소되는데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이 어떻게 더 커질 수 있느냐는 반론입니다. 청 단위가 아니고 국 단위로 해가지고 모여서 다른 조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축소된 모양으로 보여지고 더 축소된 모양에서는 오히려 다른 부처를 갖다 우리가 통과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정부 특별법이 우주항공청 입지를 사천으로 못 박지 않은 것처럼 전략본부 후보지도 명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시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우주 전문가 집단의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최근 산학연관 우주 전문가 100명을 조사했더니 우주항공청 위치로 응답자의 67%가 대전권을 꼽은 반면 사천은 8%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말 공식 출범을 앞둔 우주항공청. 일부 정책군과 전문가 집단의 반발로 엇박자를 내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석입니다.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두고 경남과 대전 정치권의 여론전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서 대안 법안을 내기로 한 건데요.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의 가칭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경남에선 정부의 특별법으로 충분하다며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또 다른 법안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특별법에 문제가 많다며 대안 법안을 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의 가칭 우주전략본부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담고자 하는 전략, 총괄, 조정, 집행기능을 과기부 외청으로는 아우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각 부처에 산계되어 있는 우주 관련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기부 외청이라는 형식을 가지고는 그 통합 조정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남에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합 조정 기능은 특별법 보완 과정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특별법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 단위로 된다 하더라도 그 역할과 그다음에 위상 권한이 특별법 하위법이라도 명시가 된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주전략본부의 위상도 논란입니다. 충청권 의원들은 장관급인 만큼 청 단위보다 규모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남에선 조직 축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주항공청 위치 논란까지 벌어지자 최원호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변할 수 없고 대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말까지 개청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청회 등을 거쳐 보완된 특별법은 재정 목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운영사항 규정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고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기술 확보와 산업진흥 등을 위한 것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 전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서 대안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결국 두 법안이 경쟁하게 됐는데요. 우주항공청 원안 통과를 기대했던 경남에선 자칫 연말에 예정돼 있던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늦춰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야권의 대안법안보다 하루 늦게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두되 여러 부처에 난립한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야권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우주위원회에 장관급의 우주전략본부를 둔다는 게 골자입니다. 독립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일개 부처의 외청이 어떻게 한국판 나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속전속결로 기존 행정조직 틀 안에 우겨넣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겁니다. 경남도는 야권의 대안 법안이 말 그대로 대안의 하나인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주항공청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서 병합심리를 하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연말 개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우주항공청과는 달리 우주전략본부는 경남이 주력인 항공이 빠진 반쪽짜리 정부 조직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주산업은 항공산업의 10에서 20%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새로 정부기구를 만들 때 항공을 제외하는 것보다는 우주항공으로 같이 묶어서 나아가는 것이 야권의 맞불이 자칫 우주항공청 연말 출범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위기의식도 감지됩니다. 카이 노조와 사천상공회의소, 사천시민참여연대, 사천시 기관단체장 협의회 등이 특별법 원안 통과를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 논리라든지 지역 이기주의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정부의 원안대로 사천에 조기 설립되는 구속은 피했지만 지역구 하영재 의원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데다 경남의 정치권이 대전 충남권과는 달리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우주항공청의 사천 연내 개청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